올해 7, 8월에 예정되어 있던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23일에서 8월 8일로 연기가 정해졌다. 그러나 현재 그것의 확대가 그 이전에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다. 과거에 다양한 예언을 적중시켜왔던 일본 여성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예언을 했다. 다섯 명의 보이는 여성들. 도쿄올림픽은 이미 전한 것처럼 마츠바라 테루코 씨가 2018년 최초로 올림픽이 중지되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여성 능력자들 후루야 요시코 씨, 마리아님, 스즈, 가명 씨의 세 명이 입을 모아 2020년 개최는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것은 1년 연기의 형태로 현실이 됐다. 내년 여름 올림픽은 어떻게 될까? 도쿄올림픽 1년 연기가 결정된 후 다시 여성 능력자들은 내년에는 무사히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아키타 현의 아키 씨. 내년 올림픽은 불행히도 중단될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 최악의 1년이 될 것입니다. 올림픽을 치를 경황은 아니다. 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해 꿈에서 3년간 요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난해는 태풍으로 큰 피해, 올해는 그것, 그럼 내년은? 게다가 아키 씨는 올해 4월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감한다. 이바라키 현의 구요 씨. 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전에 일본 수도 직하나남에 트로프 대지진이 있고 올림픽을 할 경황이 없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로도 확률이 높으며 다만 현재 전 세계적인 재난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이 선한 방향으로 바뀌면 또 다른 타임라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군요. 우선 나는 음력 3월이 끝나는 4월 22일까지 경계태세입니다. 도쿄도의 스즈씨. 제의 꿈 블로그의 스즈씨는 과거에 3.11일의 해일과 2018년 오사카 북부 지진 등의 대참사의 예측 꿈을 꾸고 있던 주부이다. 누구보다 빨리 2020년 도쿄올림픽 해에 대재앙이 일어날 꿈을 꾸고 있었다. 올림픽은 내년에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역시 여름경에 현재 그것에 제2파가 덮쳐 대피소도 꽉 차버린 상태지요. 일본을 상징하는 것이 차례로 파괴되어 지금까지의 상식도 뒤집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할 방법이 없는 해가 몇 년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정도인가. 일본의 인구가 8천만으로 감소할지도 모릅니다. 후루야 요시코 씨.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여 올림픽이 더 연기하는 형태가 된다고 느낍니다. 편의상 일본 정부는 중지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진, 화산 분화는 빈발하겠지요. 현재의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일본은 결계가 무너지고 악한 것이 점점 침투해 오고 있는 느낌으로 파괴의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요점은 인간이 너무 자연을 파괴한 결과네요. 인간이 파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간이 파괴된다. 마리아 씨. 이쪽도 만능 능력자로 지금까지 점, 최면요법, 레이키, 채널링 등을 통해 10만 명 이상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왔다. 내년 올림픽에 대한 의식을 집중해보았습니다. 검고 어두운 느낌밖에 없지만 영감적으로 올림픽은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용적으로는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다. 천재지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흑인이 보입니다. 미국 또는 아프리카 또는 알 수 없지만 건물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은행인가? 그런 이미지가 뜹니다. 경기가 나쁜 것이 신경 쓰입니다. 거대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와 같은 사태에 빠진다는 것일까? 도쿄올림픽은 없다로 확정인가? 이렇게 보면 장렬한 미래가 부각된다. 도쿄올림픽은 연기, 중지의 차이는 있지만 5명의 여성 능력자들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림픽을 할 경황이 아닌 사태, 즉 일본 남해 트로프 거대 지진이나 도쿄 직하 지진 등의 대참사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전후에 일어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